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칠링. 제 목 상태가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목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요즘에 한국에 미세먼지주의보가 계속 내려져 있어가지고 그런지 막 코감기, 목감기가 걸려서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조금 안 좋게 들리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의 한몽 프로젝트로 뮤직비디오 하나가 탄생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콜라보레이션이 있다는 거를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음악이 나오게 됐네요. 제가 얼마 전에 매니악의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를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니악님이 이제 레이블을 차리셨죠. 그레이 리셋이라는 레이블을 차리셨고, 이제 거기에 소속 가수로 이제 몽골 아티스트 분이시 오양가님, 제가 예전에도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약을 하셨다고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앨범이 나온 겁니다. Live Life라는 뮤직비디오가 오늘 업로드가 되었고, 피처링에 도끼가 있고 매니악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한민국 래퍼의 다섯 손가락 안에 도끼님은 들어갑니다. 저는 일리네어 레코드를 워낙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지금도 사실 저는 도끼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래퍼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 뭐 믹스테이프부터 뭐 앨범은 가릴 거 없이 다 들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피처링으로, 다른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 피처링으로 직접 출연하시는 것도 저는 진짜 오래간만에 보고 정말 놀랐어요. 굉장히 이 의미 있는 한몽 프로젝트에 출연하셨다는 것도 진짜 의미가 있었고, 사실 한국에 살고 계시는 몽골 분들이 저는 막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 아마 특히 젊으신 분들,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오양가님의 음악을 구독자분들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저 오양가님이 뭔가 인디펜던트로 이렇게 활동해오신 음악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사인이어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나오신 것도 저는 알고 있고, 참 저는 이렇게 뭔가 제가 살고 있는 나라의 아티스트와 해외 아티스트들 간의 협업으로 뭔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뿌듯하고 의미있고 자부심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분 리액션 비디오 찍어보네요. 오양가님의 Live Life featuring 도끼 그리고 매니악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ou already know what it is. Track, 사실 오양가님의 음악이 저는 그동안 자유로웠다고 봤는데 이렇게 힙합으로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그림이 사실 좀 상상은 안 됐어. 아니 어떻게 굉장히 랩 경력이야 엄청나게 오래된 래퍼인데도 랩의 어떤 뭐 컨디션? 폼 같은 게 쳐져 죽지를 않아요, 도끼님은. 저는 본토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오는 래퍼에게 최고 큰 가치를 두는데, 도끼님은 뭐 최정점에 계신 분이죠. 음악 전개 방식은 되게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분의 음악은 이제 좀 R&B, 힙합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잡아간다고 보면 되겠죠. 예전에 인디펜던트 시절 음악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장르가 굉장히 좀 다양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힙합도 있었지만 요번에는 확실히 이게 매니악님이 CEO로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힙합 지향적인 음악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야, 사실 도끼님이나
매니악님이나 랩 자체가 굉장히 목소리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툴 자체가 진짜 도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랩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솔직히 이 두 분의 랩핑에 대해서는 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본토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두 분 다 트렌디한 보다는 약간 곤소 있는 랩핑을 하신다고 봐서 전 그게 좀 더 멋있다고 봐요. 도끼님은 뉴에라를 쓰는 법조차도 옛날이랑 똑같아요. 목소리가 이분도 시원시원하니까 듣는 데 있어서 뭔가 막힘이나 답답함이 없다. 뮤직비디오 연출에 있어서 막 그렇게 엄청난 특별함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좀 음악에 좀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그냥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좀 놀랐던 거는 두 가지라고 얘기해야겠다. 첫 번째는 도끼님이 피처링으로 이렇게 뮤직비디오에 참여하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본 게 좀 신기해요. 그냥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냥 개인 채널에 뮤직비디오 올리고 뭔가 믹스테이프 앨범 올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고 듣고 있지만 다른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직접 출연한다는 거는 좀 의외였고, 두 번째는 역시나 이것이 또 한몽 프로젝트다.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콘텐츠가 또 하나 나타났다. 예전에 야사 리믹스부터 그리고 이제 페이카즈까지 이제 계속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또 듣기로도 지금 또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올해 벌써 1,4분기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까지 세 번의 어떤 몽골과 한국 아티스트들 간의 협업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는 한국과 일본이 거리상 가까운 것처럼 한국과 몽골도 거리상 멀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정서적으로나 몽골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교류나 정서 같은 게 또 비슷한 점들이 좀 저는 많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놀라움이 느껴지는 조합이기도 하면서 정서적이나 어떤 그런 느낌들이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오양가님의 음악 너무 좋고, 그런데 진짜 저는 도끼님의 음악을 너무나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 오랜만에 이렇게 다른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에서 직접 참여하는 거 보는 거 자체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